고객분들에게 이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승자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오, 오 그렇지. 네, 우리 행사에. 안녕하세요. K-POP 시티즌 공식 기자 무타입니다. 맥스키 프로젝트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대표님과 게스트 두 분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슬매니아 세계 챔피언 겸 맥스키 무대 이원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역시 이원준. 아.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키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신세롬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그 머슬마냐 프로모터이자 맥스큐 발행인인 김근범입니다. 우선 맥스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간단한 맥스큐 소개 부탁드립니다. 맥스큐는 현재 13년째 발행하는 매거진이고요. 피트니스인이라면 누구나 그 이 표지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납을 6년째 하고 있는데요. 매월 13,000권씩 그 저희가 군납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큐가 운영하는 곳에 머슬마니아도 있고 스포맥스라는 브랜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둘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포맥스는 저희 회사가 2003년 9월에 처음으로 그 사업자를 냈고요. 만으로 한 20년 된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로컬 브랜드로 가장 크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파스텔과 그 콜라보해서 단백질 음료를 만들 정도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럼 머슬마니아는 원주님이 세계대회 1위 하셨었죠? 한국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대회를 꿈꾼다면 우리 동양인이 나가서 뭔가 성적을 이뤄낸다는 건 사실 그냥 꿈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좋은 결과는 없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아무래도 이제 피트니스 문화가 네. 많이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라든가 정보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서 동양인들도 이제 외국인 못지않게 흑인과 백인과 이제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많이 문화가 발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인해서 이제 세계대회를 준비를 하고 이제 출전을 해서 18년도와 21년도에 이제 두 번의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머슬매니아 대회는 이제 대중 매니아층보다는 대중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대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저 어떻게 보면 한국의 피트니스 문화를 그렇죠. 전 세계에 알리는 그렇죠. 그런 브랜드겠네요. 완전 K-피트니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뭐 K-팝 요즘 K-팝 그렇죠. 그런 K-피트니스. 피트니스의 머슬매니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K-피트니스 하면 여기 신세롬님도 빠질 수 없겠죠? 많이 늦었지만 2021년 맥스큐 표지 모델 콘테스트 여자 MVP 네. MVP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월호 표지 모델 하셨죠? 네, 저는 네. 이번에 이제 2월호 표지 모델을 했고요. 제가 원래는 머슬매니아를 2016년도에 위즈비키니를 심지어 첫 도전을 했어요. 처음 도전을 했을 때 아쉽게도 2위를 하면서 항상 이제 머슬마니아 맥스큐 표지 모델에 대한 꿈을 갈망하고 있던 중에 제가 우연히 또 표지 모델 선발 대회를 한다는 걸 보고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고 정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다행히 MVP가 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2월호를 준비하시면서 해프닝이라던가 뭐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날은 너무도 추웠어요. 아. 네, 맥스큐 촬영을 했을 때 제가 겨울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표지는 여름인데? 네, 그러니까 맥스큐는 표지는 다 여름입니다. 항상 더워요. 그렇지만 표지를 찍을 때 겨울도 있고 가을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 비 오는 날 뭐 그래도 항상 여름인 것처럼 완전 프로 정신이네요. 네,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는 게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다양한 활동을 하셨나 봐요. 아, 네. 저는 뭐 배우 활동도 하고 모델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뭐 시초는 당연히 피트니스 모델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운동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피트니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NFT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NFT에서 요즘에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어쩌다가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이제 NFT는 이제 저희 이제 맥스큐에서도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이나 이 운영적인 부분에서 저희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찰나에 이제 롱랩스라는 회사에서 NFT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얘기를 듣고 어 괜찮다. 아 이 롱랩스에서는 이런 걸 진행하는구나라고 이제 인연이 되면서 이제 K-Culture의 그런 건강에 대한 프로젝트가 뜻이 함께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걸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 고객분들에게 이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혜택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도 살짝 엿들으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뭐 어슬매니아 그리고 이제 맥스큐 그리고 이제 식품이 이제 스포맥스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혜택은 당연한 거고 행사라는 게 또 있어요. 고객분들이나 일반분들 혹은 이제 같이 현존하는 선수분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참여를 해서 서로 정보 공유라든가 아니면 혜택 아니면 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아 사실 저도 운동하고 있거든요. 레그프레스 하냐고 지금 허벅지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스포맥스에서 할인 혜택 이런 거는 굉장히 저한테 와닿는 혜택이에요. 머슬마니아의 오프라인 행사다 이런 내용은 아직 와닿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부분 페론님께서 아시는 뭐 오프라인 행사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머슬마니아 밤이나 네. 이런 행사들이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뭐 머슬마니아 밤 같은 경우는 저희 표준 모델을 장식한 모델분들이나 네. 셀럽분들 네. 네 그리고 일반인들도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약간 그런 혜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우승자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 네, 우리 행사에. 그러면 제가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네. 원주님이나 대표님이나 세롬님 다 뵐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말고도 뭐 어마무시한 분들이 많이 오시겠죠? 아직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최현석 대표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참여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롤랩스의 최윤석 대표입니다. 이제 롤랩스는 맥스큐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까요? 우선 저희 회사에서 런치패드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런치패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단순 NFT 민팅 페이지만을 만들어드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님의 아트워크 제너레이팅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커뮤니티 빌더까지 통칭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맥스큐 프로젝트 전반의 운영을 저희가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네, 맥스큐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맥스큐도 K-POP 시티즌 NFT를 보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NFT가 운동복 위주로 되어 있는 그림을 보유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닌 그림들 같은 경우는 트위터 이벤트를 통해서 에어드랍용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운동복 위주의 NFT를 보유했다는 것은 저희 프로젝트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세계관 확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페르소나를 활용하는 이론으로 공모전을 진행해서 맥스큐 프로젝트가 시작되게끔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민팅은 어떻게 해가실까요? 우선은 무료 민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지만 무료 민팅이라고 해서 어떤 단순 그림을 나눠주는 형태의 회원권을 모집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무료 민팅이어도 유틸리티를 포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유틸리티 안에는 차등을 두어서 해시파워라든지 스테이킹을 위한 그런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런치패드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도 다 스테이킹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맥스큐가 첫 그 기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될 거지만 네. 홀더들이 참여하는 런치패드 프로그램에도 스테이킹이 가능할 수 있겠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저희 토코노믹스가 활용되고 생태계를 넓혀가는 그런 기획으로 맥스큐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실물 경제와도 연계돼 있고 가상 경제와도 연계돼 있는 그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근범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이 프로젝트는 어떤 것일까요? 그 단순히 그 NFT 멤버십 확보를 위한 그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 맥스큐를 사랑하는 그 유저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다양한 공감대를 끌어내고 건강한 문화를 위해서 네, 발전시키기 위한 그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인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맥스큐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